깊은 산골. 도대체 뭐가 있을까 싶은데. 일단 진짜 많네. 많은 차들이 찾은 곳의 정체 바로 캠핑장입니다. 도시의 삶을 잠시 벗어나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부럽습니다. 부러워. 뭐 그리시는 거예요? 회사 얘기인데요. 네네. 아이디어 같은 거 적어놓고 그냥 러프하게 해놓고 회사 가서 이제 자세하게 그리려고 그냥 대충. 마음이 좀 편하니까요. 아무래도 그냥 좀 더 넓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힘들잖아요. 세상살이가. 주말 하루 이틀 그냥 잠시 그거를 잊고 잠시 잊는 게 어디야. 일상을 잠시 잊는 건 어른만이 아닌가 봅니다. 자세부터 제대로 힐링이죠. 그러고 보니 여기에 온 이유를 깜빡했습니다. 이곳이 영수 씨의 일터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어째 가방을 메고 돌아다니는 것이 잡상인 것 같은데 혹시 그거 팔아 갚고 되신 건가요? 내 친구가 집에서 만드는 거예요. 아, 진짜요? 과연 갑부가 파는 이 물건의 정체는? 강원도 춘천의 한 캠핑장. 사람들에게 정체불명의 물건을 건네는 오늘의 갑부. 그의 정체는 잡상인? 조금 전에 뭐 사신 거예요? 사신... 아, 사신 게 아니라 웰컴 선물이라고 해가지고 네. 사장님이 준비해주신 게 이벤트 선물이에요. 어라? 파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랍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이렇게 과일청하고 이게 커피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매주마다 네. 토요일날 오면은 이렇게 이거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웰컴 선물. 캠핑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것이랍니다. 이거 웰컴 패키. 우리. 아, 너무 좋아. 우와. 네, 네. 패키고. 이거는 빈대 커피 두 잔 나오니까 사모님하고. 너무 좋아요. 좋은데요? 감사해요. 네. 아니 되게 센스 있다. 이거를 커피 같은 게 사실 되게 귀찮잖아요. 캔커피는 되게 맛이 좀 그렇잖아. 딱 먹기도 싫고 일단 뭔가 내려 먹고 싶은데 귀찮고. 근데 이게 딱 한 잔 나올 수 있게 드립커피 이렇게 주시니까 또 되게 기분 좋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챙기고 애기까지 챙겨주시니까 난 이게 너무 좋았어. 캠핑하면 커피 한 잔의 여유 즐겨야죠. 드립커피를 기본으로. 커피를 못하는 어른이나 아이들을 위해 수제청도 들어있답니다. 같은 음료라도 자연 속에서 마시니 더 꿀맛입니다. 크게 못나서 고마우니까 웰컴, 말 그대로 웰컴 패키지. 이벤트 캠핑장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으니까 뭐 그런 것도 하고 있어요.